예.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부터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게 요약집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민법 98조에는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민법에서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저 정착물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있다면 바로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조정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법은 특정 부분이 투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투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과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업계의 경기가 좀 불경기라고 하면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그 분야를 호황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와 관련된 공법은 한 200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00개 정도의 법률이 있고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은 한 2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딱 6가지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토지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우리 시험에는 1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서는 회독수를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 확보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하다 보면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학문 쪽으로 공부해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신 내가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다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독했을 때 사실 민법은 15회독 정도 하시게 된다고 하면 한 6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 25회독 정도 하신다고 하면 그때 민법은 70점 정도가 맞추게 됩니다. 35회독 정도 하시게 되면 80은 점수가 확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회독수가 많음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 목차만 보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 문제 봤을 때 항상 틀리는 파트가 있다고 하면 몇회 모의고사 몇번 문제 틀렸다 해서 특정 부분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표기가 두번 이상 누적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자주 시험에 나오고 나올 때마다 내가 틀리는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정독해 나가시면서 그 파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책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잘 정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독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정독해 나가게 된다면 아마 1년에 책한권 보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언제든지 항상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를 봤을 때그 목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연상되시게 되면 그거는 잘 공부되었기 때문에 목차만 보고 지나가시는 거고요. 약한 파트에 대해서는 정독해 나가시면서 한번 정독했을 때두 번째 다시 보시게 되면 정독했을 때 내가 알게 된 내용들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해결되었다고 하면 그 파트도 그냥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독이 아니라 다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독한 상태에서 특정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 6개월 뒤에 그 부분 보더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도 자주 읽어주시면서 그 전체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잡아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은 각각 한 장짜리 드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체 구성을 한번 잡아 나가시는 게 빨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 도시개발법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다루는 정비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각각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 출제되는데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다루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서로 비슷하면서 그 표현을 달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 못한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쌓아놨던 실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법과 정비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출제되는 문제를 8문제 이상 맞춘다고 하면 그때 손대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이 충분히 숙지되고 도시개발법을 조금 정리하시게 되면 아마 출제되는 문제 중에 3문제에서 4문제는 쉽게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네 파트만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걸로 해놓으시면 이 정비법은 어느 정도 점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에 이 정비법을 15회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얻은 점수가 2문제에서 3문제이시거든요. 지엽적인 부분 나오게 되면 참 애매해지는 것이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우리 시험이 오지 선다로서 각 정답수가 8개씩입니다.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나머지를 쭉 풀어나갔을 때 가장 번호가 허전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몰빵하시는 게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시험도 정답 개수가 안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작 내가 하나를 잘 모른다고 하면 나머지 점수와 관련되어 나머지 문제와 관련되어 몇 번 찍었는지 다 살펴보고 딱 하나에 대해 최종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도 마찬가지고 인력공단에 주관하게 되는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허전한 번호 있다고 하면 그것 찍으시고 만약 정답 특정 정답 개수가 10개 이상 나온다고 하면 나는 둘 중 하나 잘못 찍으신 겁니다. 어차피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정답 수가 8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10개 이상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해나가시게 되면 정법비법이 좀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최근 15년 사이에 3번 빼고 출제되는 2문제 중에 하나는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번의 출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출제되었던 2문제는 수업 시간 중에 자주 했던 것이어서 다들 잘 찍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농지법의 2문제가 각각 3번이 정답이었는데 3번, 3번 정답이었는데 다들 웬만큼은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각각 7문제씩 출제되는데 사실 건축법과 관련된 용어는 참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 관한 용어가 잘 숙지 안 된다고 하면 주택법만 올인해도 과락은 면하실 겁니다. 대신 건축법에 관한 용어가 충분히 숙지되고 한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주택법에서는 6문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모두 건축물에 관한 공법 규정이기 때문에 얘를 자주 한 장짜리 보시면서 눈에 익혀놓으시고 그것 토대로 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무난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6개 법률을 우리가 함께 나가시는데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독입니다. 그리고 내용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수업에 따라오시면서 내가 읽어 나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게 되면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파트는 목차만 보고 지나가시고 그 특정 목차에서 민법 같은 경우는 조문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나는지 판례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나는지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나가시면서 회독수를 읊혀가시는 것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빨리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은 토지
이용 계획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1. 국가계획 사셨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가로 해놓습니다.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까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좀 마음 편합니다. 새로운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 주실 것이 있는데 현재 국토의 갱비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 국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행정계획으로 정해놓는 것을 국토계획법에서는 주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 사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 규제하는 자를 우리는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가 있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하는 자는 행정청입니다. 최근 이태원과 관련되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집합금지명령이라는 것을 내렸는데 그 하나가 행정처분이고 이를 위반한 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여기 행정청과 관련되어서는 중앙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광역은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단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 그리고 세종시 특별자치시입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인데 여기 특시특도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경우에는 대전이나 서울처럼 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주의 경우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존재하지만 그런 시장님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지 시민이 선거로 뽑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도시를 비자치시라 하고 그러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기초단체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아주 유별나다에서 특별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얘는 크게 신경 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여러 기초단체 중에 인구 10만 이상인 곳이 있다고 하면 구, 10만 미만일 때는 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단체는 시, 군,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광역단체는 시도 또는 특광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에 관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사용에 관한 것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집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 군의 도시라 하면 서울이 도시이지 서울을 구성하는 강남구나 서초구는 단순히 구일 뿐 도시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 서구나 중구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자체가 도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라면 도가 도시다? 시군이 바로 도시군에 해당되게 됩니다. 결국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는 특광 시군 단위로 집행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구청장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에게 인허가 받아야 된다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현재 국가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장이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말하고 이러한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기 방향 잡아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성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후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국가계획의 성격인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담고 있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3기 신도시를 지정 발표했는데 우리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특별히 남해안 왕석지구나 과천지구 그리고 하남시의 교산지구 그리고 인천 쪽에 계양지구를 각각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양시 바로 밑에 창릉지구 그리고 부천시의 대장지구 지정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총 6군데 도시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것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바로 집행에 관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6개 도시 중에 가장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도시는 신도시는 어디겠습니까? 과천입니다. 대신 만들어지는 세대 수가 한 7천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규모 양이 적은 게 아닌가 싶고 만약 제대로 된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왕숙지구일 겁니다. 6만 6천 세대 만들게 되면 별내 신도시가 20년 전에 한 20만 세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다산 신도시에 있어가지고 아마 남양주가 엄청 큰 도시로 성장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국가계획은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집행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이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은 반영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식으로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여기 국가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개발, 정비, 보전, 집행과 관련된 사항도 동시에 다루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찾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도 비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주십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우리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라죠. 가끔 이걸 1년, 2년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그걸 잡아주십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셨던 국가계획 등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저 국가계획의 수립 대상은 국가, 대한민국 전국토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여기 광역도시라면 도시 하나이다, 둘 이상의 도시이다.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특별히 광역시설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KTX역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시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걔를 광역시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 서구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 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인천 광역시에만 존재하더라도 걔는 광역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도시, 군, 계획은 도시,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저 도시군을 우리는 특광시군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의 성장발전은 혼자 성장발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도시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BTR이나 또는 지하철이나 KTX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결국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상위 계획이지 도시군 계획의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냥 시험에 내게 되었을 때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셋으로 구분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도시군 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도시군 기본계획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이제 도시군은 특광시군으로 표현한다는 것 파악하신 겁니다.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호수입니다. 종합계획으로 종합계획 추천호수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우리는 집행이라 하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항상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얘가 돈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잘 숙지하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200여 개 도시가 있는데 그러한 도시와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이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전해 있을지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서울 인구가 한 900만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때 1000만 찍었다가 인구가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강남 대치동 쪽에 아파트 가게 보게 되면 평당 2000 안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 중에 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토지 가치는 10년 사이에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대신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도시에는 기본계획 연락할 필요 없고 인구 늘어나는 곳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와 관련되어 보통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의 발전 축이라는 것을 정해놓습니다. 남북 도로 교통망과 동서 교통망을 각각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심축으로부터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시가지의 인구가 만약 30만인데 이 도시가 앞으로 40만, 50만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 시가지로 개발 사업, 기존 시가지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주 같은 경우는 방사선과 관련된 국제사업을 따놨고 그 개발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 인구 10만 정도가 새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주의 기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만약 5만 10만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 개발된 주상공의 땅으로 그 늘어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청주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속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고 그들을 수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가를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우리는 인프라라고 하고 그 인프라를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그 기반시설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상수원입니다. 전기는 발전소 대충 만들고 외곽에 남는 전기 끌어당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에서는 상수원이 되는 곳이 대청댐이거든요. 그 대청댐에서 충분한 인구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수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전 탄소 조치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시가지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걔가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번에 오창지구가 지정되었죠. 아, 오창지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은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아니지만 아마 지금 그 주변 일대가 그런 개발 예정지가 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자격 따시면 그쪽 가서 터잡으실 거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되어 어떤 도시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게 되면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는 새로운 교통망이나 다른 지역과의 교통망이 새로 확보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된다고 하면 도로는 주택가 밀어버리고 도로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농경지나 또는 임야 밀어버리고 만들게 되거든요. 도로 만들어진 이후에 토지의 가격은 현저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도로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한번 열람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고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기존 개발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충분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데 새로 5만, 10만 정도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기존 시가지로는 수용 못하거든요. 그러면 차기 개발 예정지를 정해놓고 그 차기 개발 예정지에 인구 10만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인프라 기반세를 제공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강구해 놓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뭐만? 기본계획만,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도시의 성장 발전 방안이 있거든요. 성장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의 성장 발전 방안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될 시급한 상황에 따라 하나하나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계획에 생각하시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도시군에 무엇을 결정함으로써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얘를 용도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라고 하면 내가 관할하고 있는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고 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만약 지금 새로 국제사업이 시행되게 되는 청주라고 하면 청주시 행정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면 비도시역의 경우는 관농차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의 경우는 개발사업 안 하지만 특별히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입니다.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이라고 하면 이곳은 다양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최초 만들어진 것이 1962년도이거든요. 그리고 전국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197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국가였다, 농업국가였다,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산과 관련된 땅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인데 둘의 성격은 분명 비개발 용도이지만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에 관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는데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으로 나뉘는데 이 주거지역의 경우는 주택을, 상업지역은 상가를 만드는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특정한 장소가 주거지역인 동시에 상업지역일 수 있다. 정보 추정하는 것 보관한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1차적으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이라는 행정관할구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토지 사용과 관련된 1차적 규제에 해당된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그 토지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이 지역, 지구, 구역제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농업 임업으로 사용해야 되고 내가 한 땅이 주거지역에 해당되게 되면 주택 만드는 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토지에 대한 사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지역이고 2차적 규제는 지구이며 3차적 규제는 구역에 해당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내 땅을 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 주거지역에는 유락설이라고 하는 상업용도의 건물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락설은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건축하게 될 겁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봐주십니다. 매번 얘를 시험에 거론하게 되면 꼭 틀린 줄 만들려고 행위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행위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자는 건축제한 앞서 우리 약속하셨던 위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한다. 건물의 크기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건축면적을 제어하는 건폐율, 연면적 자원은 용적률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러한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준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용도 지역 및 그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행위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아닙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봐주실 것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3년 이후로 쭉 살아오셨고 그 전 삶도 한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980년대 개포 주공 1단지나 2단지 개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개포동은 완전 농경지였습니다. 그리고 5층짜리 주공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곳 비오면 진창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버스도 없었고 주변에 중국집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단지에 상가해봤자 얼마 규모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저 1980년대나 90년대 그때 삶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비바람 피하면 충분했지. 기반설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끔 나홀로 아파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와 나홀로 아파트에는 인프라라 분류는 기반설 있는 아파트이다 없는 아파트이다.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축이 200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냥 비바람 피하는 집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필수시설인 인프라 기반설 배려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다? 기반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건 아파트단지 만든다 할지라도 주민 개개인이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반설 설치해 주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환경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면서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설을
국가 재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병원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가 의료시설로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거든요. 가끔 국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다면 걔는 국가 재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걔는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반텔의 설치 방법은 나라 돈으로 만드는 것과 민간 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고 저 기반텔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이후에는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을 통칭하면 뭐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크게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발 사업 국가에서 주도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것이고요. 가끔 조그만 개발 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또는 단독택 밀집지역을 누가 택지 개발해서 민간이 한 15호 정도 단독택 만들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걔는 분명 개발 사업이지만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대상 아닐 겁니다. 규모 큰 공익사업이 도시군 관리계에게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정비사업은 재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학원도 한 30년, 40년 지나게 되면 학원이 낡아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법에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재건축 그리고 서울의 한남 뉴타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걔가 재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규모 큰 공익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면 걔를 뭐라 한다? 세 가지 모두를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기출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하나를 도시군 관리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고 이 세 가지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하나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게 되면 우리 동네 도로 새로 만들어지고 병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나는 동탄지구나 하남 유래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 그게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집행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6은 서울 삼각지일대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거든요. 아마 2024년까지 서울시장은 뭔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4번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행정계획과의 관계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을 각각 살펴보면 얘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설립하고 얘는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얘는 도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설립합니다. 수립 범위가 작은 것이 하위 행정계획이거든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 내용을 서로 달리하면 하위 계획이 잘못한 것이죠. 하위 계획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르다고 하면 무엇을?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로 비교 대상 되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둘 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게 되고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무엇을 우선한다?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이게 바뀌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쉬어 다십니다.